90년대에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자유분방한 스타일이 유행하며 남성들의 패션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요. 성에 대한 경계가 모호해지며 귀걸이와 팔찌 등 액세서리를 착용하는 남성들이 생겨났고 여성적인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이것 역시 남성 패션 피플들의 필수템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X세대를 대표하는 남성의 패션 아이템은 무엇이었을까요? 어, 이거 너무 쉽지 않아요? 바로 나오는데 괜찮을까? 너무 쉽지. 이거 원준이 형 그 얘기가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느낌. 원준이 형이지. 치마 바지. 어, 치마. 치마 바지. 아니, 이거 치마 아닐 것 같은데. 이렇게 치마 아니, 입어서. 해보고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 경훈아 뭐 오늘 특별히 말 안 했으니까. 형이 뭐, 형이 뭐 해. 경훈이가. 아니, 이건. 아니, 형이 오늘 니불량 거의 없어. 빨리 아니, 괜찮아. 지금. 뭐 사이좋은 우영재야. 아, 불량까지 체크해. 감독님, 우리는 괜찮아요. 그래? 우리 다음 회차가 있으니까, 예. 상관없어요, 예. 치마 같지 않니? 아니 왜 호랑이 봤는데 자꾸 꼬붕이잖아. 동생 백화 역할 있어 지금. 아니 꼬붕이라 하잖아 아까. 뭐 이게 답일 수도 있는데 어, 이거는 이제 사실은 너무 그 원준이의 패션이 화제가 되긴 했지만 일반 애들이 많이 입고 다니진 않았어. 나도 약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갑자기? 아 진짜로 원준 약간 있었어. 그 약간 그 생각을 했어. 진짜 너무 웃긴데. 부하다 부하. 김원준으로 인해서 어 저런 패션을 선보일 수도 있구나. 이게 이슈였지. 그렇다고 나도 입고 다녀보자고 길거리에서 많이 다니진 않았던 것 같아. 그랬던 것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해봐요. 목표는 근데 일단 해봐. 아니 아니야. 한 번에 다 맞추는 걸로 하자고. 그러니까 좀 신중하자 이번 거. 아 일단 그러면 치마는 킵 해놓고. 킵 해놓고. 다른 기발한 게 나오면 그걸 먼저 던지자. 그래. 근데 답은 이거 같긴 한데. 그래? 아 그래? 해봐 그럼. 갑자기 뭐야? 아니 빨리 답은 이거 같다잖아. 해 그럼. 왜 내가 해 왜? 누가 얘기했어 치마. 야 원래 이런 스타일이지? 몰라 웃기다. 반갑습니다. 우리 처음 봐 오늘. 야 진짜 치마 누가 얘기해? 해보시죠. 얘기한 거 치마 수기 수기. 왜 한 번 해보시죠. 아니 수기 네가 얘기했잖아. 또 민다. 아니 아닐 수도 있는 답을 왜 이렇게 서로. 아니 왜냐면 아 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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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치마 아니야. 아니야. 신중하라니까. 야, 서로 얘기하니까 안 하니까 내가 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형 신중해야 돼. 우리 한 번에 다 맞추기로 했잖아. 나는 예를 들면 액세서리 쪽으로 귀걸이 간다면 발찌 같아, 발찌. 남자 발찌? 발찌? 너 발찌 했니? 나도 했었고. 오. 아, 그래? 어, 형 귀찌. 귀찌도 있잖아. 귀찌. 귀찌가 뭐야? 귀걸이. 귀지? 귀걸이는 아니고 귀지는 오빠 귀지는 파야 되고 귀를 안 들고 이렇게 딱 집어주는 거 있잖아. 귀. 팔찌, 귀찌. 아, 귀찌가 아~ 있었어 옛날에. 발찌 있었다 근데. 발찌도 있었다. X세대 때 발찌. 왜냐면 바지가 지금 다시 유행이 되었고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좀 짧은 바지가 유행일 때 그 샌들 같은 거에 여기 이렇게 살짝 아, 발목 보이게? 발목 보일 때 금으로. 그 예전엔 남자들이 안 했거든. 근데 90년대 때는 하긴 형님 하셨어요? 나는 했지. 나는 패션에 저기 가 있던 사람인데 진짜. 어디 어디 저 앞에 어디 어디 앉아 있지? 어디 홍대 앞에요? 뭐 어디 앞에요? 앞장서서 그러니까 어디 패션의 선두주자였다고. 아 진짜? 귀걸이 발찌 먼저 가보자. 발찌 발찌 아니 옛날에 그런 것도 하지 않았나? 남자가 그러니까 요즘 따지면 화장을 하는 거지. 남성 화장을 마스카라. 이렇게 마스카라 같은 거 하고 다니는 친구도 있었거든. 에? 약간 이렇게 마스카라. 마스카라가 뭔지 마스카라 뭐야? 마스카라를 왜 여기다 바르요? 여기 바르는 게 마스카라 아니야? 마스카라를 여기다 바르면 산적 역할이야 뭐야? 마스카라로 브이라인 만드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그때 화장품 광고 모델로 안정환 씨가 나와서 꽃을 든 남자 아니야 X세대라 함은 그 아니야? 안정환 전이야. 전이야? 꽃을 든 남자 전이야. X세대라 함은 신성우 이덕진 그렇지 그렇지 그 당시에 그러네 그 당시에 긴 머리? 긴 머리야 뭐 70년대 옛날부터 락커들은 다 긴 머리였어. 약간 백업티 이런 거 아니야? 어? 어, 잠깐만 남자들도 그런 거 입었던 것 같아. 안에 입고 안에 뭔가 입고 많지 않았어 남자. 아니야 반바지. 해봐 그럼. 반바지는 많이 입었지. 되게 아니 되게 핫팬츠 짧은 같은 반바지. 거. 옛날에는 핫팬츠 뭐 이런 거. 이렇게 무릎까지 오는 반바지 입었었는데 저 오빠들 반바지가 엄청 올라갔어. 에이 그거 됐나? 어. 한번 던져봐. 아이, 정답 아닐 것 같은 거 이렇게 얘기를 해. 반바지요? 아닐 것 같아. 백업티. 아니라니까. 아니 말지 마. 얼마 전에 감독이 승리 떨어져서 그래. 립스틱 아니야 립스틱 아니야. 립스틱 아니야. 어. 정확하게.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생각. 그럼 오빠 마스카라 어때요? 그건 육색이 쎘는데. 마스카라.
야 그런 것도 있지 않았냐? 이렇게 벨트 이렇게 한쪽 길게 내리는 거. 그건 고등학교 때도 했어 그건. 저런 거 아니야? 막 머리띠? 뭐 머리띠 남자 원래 잘 안 했잖아요. 어? 어? 아, 머리띠다, 머리띠! 머리띠다, 머리띠! 머리띠! 머리띠 좋다. 머리띠! 이렇게 해서 스프링, 헤어밴드! 스프링으로 된 머리띠 남자들 했지? 아, 맞다, 맞다! 안정환 씨도 했고. 그렇지. 머리띠다. 병원 한번 가자. 머리띠 같아, 머리띠 같아. 그때 패션 리더들은 다 있어. 머리띠. 아, 아니라고? 아니라고? 야, 모처럼 한 마음이었는데. 이거 괜찮았는데. 아, 알았다! 여기 차는 힙셋? 힙셋 아니야? 전대? 근데 이게 전대라고 느껴졌는데 그 당시 때 명품에서 전대가 다 나왔어요. 전대. 근데 그게 힙셋, 힙셋? 그게 반면 여성. 근데 그게 여성 아이템이야.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그 뭐 귀걸이와 뭐 이런 거 더불어서 했다니까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지. 그렇지, 그렇지. 알고 보면 되게 쉬운. 주로 여자들이 했던 아이템인데. 어, 그 이름 크로스백, 뭐야? 크로스백. 어, 여자 거 크로스백은 뭐라고 그래 이름? 핸드백? 그런 거 남자들도 야, 많이 썼던 것 같아. 클러치백, 클러치백, 클러치백. 클러치가 아니라 이거 세면백? 세면백이라는 남자들 갖고 나서 세면백이라 그러는데? 클러치백. 어? 어? 정답입니다. 아, 뭐. 클러치? 클러치백을 그때도 했나? 옛날에 그 맞아 매니저들은 무조건 다 들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 근데 난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정말. 대준이랑 뭐 그 할 때 아 그게 클러치백이에요? 그런 거 이렇게. 이게 일수 가방? 아 파우치 같은 거 뭐. 클러치백 일명 일수 가방 정답입니다. X세대에게 패션은 자신들의 욕구와 자유분방함을 표출하는 도구로 남들을 의식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었다는데요. 남성들이 여성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손가방을 들기 시작한 것과 더불어 여성들 사이에서는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군화가 유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다 맞다 군화 신고 다녔잖아. 여자들 많이 신었었다. 군화 엄청 신었어. 저게 좀 찬반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옷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다닐 때는 사실 그 옷태가 안 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머니도 뿔록 나오고. 그렇지, 그렇지. 그 남자들 옛날에 보면 지갑 이렇게 반지갑 접으면 엉덩이도 뿔록 나오고. 근데 저게 유행이 되면서 저 안에다가 이제 딱딱딱 넣고 하나만 딱 들고 다니니 옷태도 나고 좋은데 단 그 가방 하나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야. 그냥. 한 방에. 저거는 그냥 한 방에 잃어버리니까. 남자끼리도 술자리에서 많이 얘기를 막 했던 것 같아요. 그치, 그치, 그치.